이 운동 배틀에 도전한 트레이너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지, 어떤 종목일지 확인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머신! 오! 뭐야? 자, 권투? 아니야. 그렇다면 이거 럭키잖아, 럭키. 권투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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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빨라요. 빨라, 빨라요. 이야. 이야. 킥복싱. 킥복싱, 킥복싱. 어, 나 이거 대박. 나 이거 대박. 나 이거 대박. 어서오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 보시면서, 어, 나치 이건데? 이러시는 분들 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로드 FC의 권민석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에 이제 선수 활동까지 했다가 지금은 현재 지도자로 활동 중인 이제 권민석이라고 합니다. 선수 출신이시고 또 한데 이런 운동 배틀에 이렇게 참여한다라는 게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킥복싱을 시작을 해서 제가 16살 때 첫 데뷔를 해서 그때 이제 KO로 이제 우승 후 계속 선수 생활을 걸어왔는데 이제 사실상 이 빼고 하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오! 자신감이 대단하신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그대로 우리가 하기는 어려울 텐데 어떤 운동을 하신 거예요? 킥핏이라고 이제 킥복싱과 피트니스를 이제 반반 섞어놓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가 이 배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킥핏? 실제로 이제 제가 트레이너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이제 몸무게가 예전에 한 120 정도의 초고도 비만인 분 30대 남성분이 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요 지금 말씀드린 킥핏을 알려드렸더니 1년 만에 한 40kg 정도 이제 다이어트. 예. 네. 예. 그럼 이번 배틀에서 목표로 잡는 체중 감량 숫자도 뭔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일주일인데 몇 킬로 정도 감량? 일주일에? 일주일에. 저와 짝이 된 이제 사례자분이랑 이제 그때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몇 킬로 빼고 싶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그 이제 사례자분은 이제 아 그냥 1kg라도 빠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일주일에 1kg 힘들어요. 네, 이게 뭐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뒤에 공 하나 더 붙이자고. 그 뒤에 공 하나 더 붙이자고. 일주일에 10kg? 일주일에 10kg? 근데 저 질문 있어요. 네. 오늘 결과가 공개된다고 네. 했는데 그럼 트레이너분들은 그 결과를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결과 아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몰라요? 아,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고 긴장하실 수 없어요. 자신감이 지금 모르시네. 네, 권민석 몸신? 네. 숫자를 어떻게 좀 낮추는 게 어떨까요? 네. 네. 일단은 아까하고 왜 분위기가 좀 아니 근데 낮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네, 네 10kg 네. 가겠습니다. 권민석 몸신 잠시 후에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